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 사전입니다. 최근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데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비상이 걸린 중국에서 올해가 과부의 해라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속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신과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후반에 나갑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 해고 통보 영상 공유가 유행하는 중인데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 당국이 올해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에 맞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었던 지난 4일이 음력설인 춘절 10일보다 앞서는 올해가 결혼에 좋지 않다는 속설이 퍼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 관계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민정부 사회사무국은 올해가 결혼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속설이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네티즌의 홈페이지 게시글에 주목한다는 공식 답변을 지난달 22일 게재했습니다. 이후 관영 매체인 CCTV, 중국 청년보, 신경보 등이 연달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라고 강조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가 결혼하기 좋지 않다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인식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용의 해에는 봄이 없는 과부의 해이며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시물이 확산했는데요. 한마디로 올해 결혼하면 과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인식이 중국에서 퍼졌을까요? 음력 2024년 갑진년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0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음력으로 1년 동안 입춘이 없어 입춘이 없는 해, 즉 무춘년으로 불리는데요. 무춘년은 관년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과부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로부터 중국에서 입춘은 출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없는 해를 자녀가 없는 해로 여겨 이 해에 결혼하면 불길하다는 속설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윤달이 끼어 입춘이 두 번 오는 쌍춘년이 있는데 이 해에 결혼하면 좋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신경보 지난달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런 속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5년 을유년으로 당시 한 해 동안 중국의 혼인신고가 총 787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다음에 입춘이 두 번 겹치는 병술년은 2, 3분기 혼인신고 건수만 906만 5천 건으로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를 능가했습니다. 이 같은 파장은 중국인들이 날짜와 숫자, 절기 등에 관한 속설에 얼마나 민감한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중국의 인구 상황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인구는 2022년 14억 1,175만 명으로 처음 감소했는데요. 이듬해인 작년에는 14억 967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줬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 유튜브, 아마존,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자신이 해고당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에 레이오프, 정리해고 또는 2024 레이오프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몸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용자들이 해고를 통보받는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여럿 검색되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가 처음 겪는 해고에 느끼는 고립감을 온라인 공간에서 해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드헌터 겸 커리어 코치 파라 샤르히는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 해고 경험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공간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BBC에 설명했는데요. 이런 영상에는 실제로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빅테크 기업에서 최근 해고당한 마케팅 전문가가 틱톡에 올린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기고 댓글이 수천 개 달리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해고 영상을 올린 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뜻밖의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3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유타주에서 기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해온 시몬 밀러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의 재택근무 풍경을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일자리 제안 수십 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고 영상 온라인 공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